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스테퍼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맥슬립 말랑 스테퍼입니다. 저렴 이어 스테퍼로 지압 기능 있고 운동 시소음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운동 효과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이고진 스테퍼입니다. 제일 많이 팔린 스테퍼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간단하게 운동 가능하며 튼튼하여 오래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3위는 코어메이트 스텝맥스 에어 스테퍼입니다. 홈트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5단계 강도 조절 가능하고 운동량 확인 가능하며 스트랩 제공 중입니다. 2위는 네이킨 다나을 자동 스테퍼입니다. 앉아서 하기 좋은 스테퍼로 작동법 간단하고 디자인 고급스러우며 수동 스테퍼 자라나게 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위는 오마이가 저소음 스테퍼입니다. 제일 리뷰 좋은 스테퍼로 다양한 운동 가능하고 튼튼하여 오래 사용 가능하며 가성비 우수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